전기장이 전자를 전달하는 것인가요? 전기장은 전자를 직접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장은 전하에 작용하는 힘으로 전하가 위치나 운동 상태를 변경시킬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전기장은 전하의 힘을 가해 전하를 이동시킬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전자를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장은 일반적으로 전하와 관련된 용어로 사용됩니다. 전하는 전자나 양성자와 같은 전기적인 입자를 의미합니다. 전기장은 전하에 대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전하가 위치나 운동 상태를 변경시키는 힘을 가지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기장은 전기적인 입자에 작용하여 전하를 이동시킬 수 있지만 전자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야 전선을 통해서 이동하지만 그 이동하게 하는 힘은 전기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자가 전선을 따라 이동하는 것은 전기장에 의한 것입니다. 전기장은 전하에 작용하는 힘으로 전하가 위치나 운동 상태를 변경시킬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전선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전기장에 의해 전자에게 힘이 작용하여 전자가 전선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전기장이 전자를 이동시키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선으로 전기장이 형성되면 전자는 전기장에 의해 힘을 받게 됩니다. 이 힘은 전자에게 일종의 운동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전자는 전선 안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힘은 전자에게 일종의 운동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전자는 전선 안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전력선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운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장에 의하여 자기 또는 스핀이 발생하나요? 네, 맞습니다.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는 자기 또는 스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나 전하가 움직이면 그 주변에는 전자나 전하의 운동에 의해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자기장은 운동 에너지를 갖는 전하가 생성하는 것이므로 전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자석이나 전류가 흐르는 전선과 같은 특정 물질들은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자기장은 원자 내부의 전자나 핵 자체의 스핀이나 자기 모멘트에 기인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는 자기 또는 스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오호! 그러면 중력장에 의하여 중력파 또는 중력이 발생하겠네요? Yes, that's correct. 중력장에 의해 중력파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되었으며 중력파는 중력장이 파동 형태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중력파는 두 질량체가 서로 회전하거나 합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량체들이 움직이면서 주변에 중력장이 발생하며 이러한 중력장의 변화가 파동으로 전파되어 중력파가 생성됩니다. 중력파는 전자기파와는 다르게 전자기장이 아닌 중력장에 의해 발생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전자기파와는 성격이 다르며 그 특성과 속성도 다릅니다.